미나유 필립 나이 아버지 엄마 집안 직업 눈길. KBS 살림하는 남자들의 류 필립과 미나 부부가 출연해 화제를 일으키고 있죠. 덩달아 류 필립의 엄마 유금란 여사와 가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류 필립 엄마 나이와 직업을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중년의 곱고 원숙한 미모로 눈에 띄었는데 알고 보니 KBS 슈퍼탤런트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KBS 슈퍼탤런트 3기이며 배우 박정철, 고세원과 동기이고 KBS 드라마 전설의 고향, 파랑새는 있다 등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필 가수 미나 나이 생년월일 1972년 12월 1일 생생. 본명 신미나. 미나 고향 경기도 의정부시. 미나 학력대학 의정부여자중학교, 의정부여자고등학교, 신흥대학 보건행정학과. 미나 류 필립 나이 차이를 보면 남편이 1989년 7월 11일 생인이 17살 차이가 나고 류 필립 학력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졌으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을 당시 ROTC를 했다고 합니다. 미나는 류 필립의 엄마 유금란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힘든 상황인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스럽기도 하다고 감사함을 나타냈죠. 또 제가 어머니와 9살 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냐라며 주변 반응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이에 대해 엄마 유금란 여사는 처음 하는 이야기다. 그 점이 가장 속상했다. 주변에서 어떻게요 라고 하더라.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이 너무 슬퍼서 한참 울었다. 내 자식이 누구랑 결혼한다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더라고 밝혔는데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날 유금란 여사는 류 필립의 군입대와 미나와의 열애 등을 떠올리며 얘가 지금 제정신인가 그랬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일어날 수 있나 의아해했다. 믿지 못했다. 반대하고 싶었다. 필립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싶었다. 군대 생활 2년 동안 미나가 그렇게 잘한다며 계속 관계를 유지하더라. 결혼을 생각하는 거란 걸 그 당시 알게 됐다. 얘는 마음을 정하면 여간에서는 변하는 애가 아니다라며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한 이유를 털어놨습니다. 방송에서 류 필립 아버지가 모습을 보이지 않아 류 필립의 집안 가족 관계 그리고 엄마만 방송에 출연해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방송에서 이혼 후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고백해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미나 가족은 지난 2009년 11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버지의 죽음 후 어려워진 집안 형편 등에 대해 털어놓은 바 있는데요. 미나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엄마가 동생을 돌보느라 일을 못해 집에 있게 되었고 어려워진 집안 형편 때문에 중국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타지에서 친구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방송일도 없어 우울증에 빠졌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속이 깊고 효녀 같네요.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겼으면 합니다.